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성공하는 인생, A Truly Successful Life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가운데 가장 마지막 본문을 먼저 조금 우리 야웨벳에 또 연관된 본문이기도 하기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기준들이 굉장히 잘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잘 캡처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이렇다라고 해요. 네. 10대 때에는 teenager 시기, 10대 때에는 10대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성공한 부모님을 부유한 부모님을 두었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그래서 큰 집에 이렇게 넉넉하게 성공한 부모님을 만나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20대 때는 자신들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학벌을 좋은 스펙을 쌓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30대 때는 자신들이 들어간 직장이 좋고 또 높은 연봉을 보장하는 곳이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다들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시죠? 과거의 일들이. 우리도 뭐그 외, 그렇게 그 물결 속에 살다가 지금 온 것이죠. 40대에는요, 또 남성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될 것 같은데 자신이 꿈꾸는 자동차를 살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느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근데 그걸 살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40대끼리 생각한다고 해요. 50대 때는 공부도 열심히 잘하는데 말도 잘 듣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죠. 정말 좋은 대학교 갔는데 정말 말도 잘 듣고 신앙도 좋아. 그럼 진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점점점 달라지죠. 성공의 기준이. 60대 때는 조기 은퇴가 많다 보니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 사람 돈을 벌수 있어. 그러면 성공이라고 말해요. 70세 때는 뭘까요? 70세 때는 아픈 곳 없이 건강하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네, 건강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건강만 해도. 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살기가. 그렇죠? 자, 80대 때는 본처가 밥상을 차려주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밥상만 차려줘도 성공이에요. 밥상만 차려줘도. 그리고 본처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90대 때는 뭘까요?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만 있어도 성공이다. 나한테 전화를 주는 사람. 다 주변 친구들이 먼저 간 거예요. 혼자 남은 이 상황에 누가 전화해서 한번 보자라고만 해도 성공이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 100세에는 무엇이 성공일까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라고. 아침에 눈뜰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성공의 기준이 이렇게나 나이대별로 확확 바뀌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참 변하는 세상이 이 성공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기준도 바뀌는구나. 그들이 볼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게 성공인데 나이가 좀더 들면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 하에 세상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분이 계세요. 바뀌지 않는 분이 계세요. 성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에 규정하시고 그 규정대로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계세요. 그분의 기준은 절대로 안 바뀌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성공을 뭐라고 규정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학력고사를 보든지 여러분 본고사를 보시든지 수능 세대는 별로 안 계신 것 같고요. 여러분 시험 만약에 출제자가 있는데 무슨 시험이 나올지를 다 가르쳐주면 시험 전에 그 시험을 공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그 시험 다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그 마지막에 오셔서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떠한 인생이 그렇지 않은 인생인지를 당신이 가지고 계실 그 기준을, 변치 않는 기준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고 믿고 실천하면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기준은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기준이 아니고 마지막 때 절대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우스운 이야기 가운데에서 해당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별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성공 기준에 관한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보는 삶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야외 예배에서 전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갈릴리에 있는 한 어떤 산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그 야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제 열한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가 있겠지만 또 그 외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야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야외 예배예요. 자,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거기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우리처럼 렌츠 타포 그 파크에서 우리 만나기로 해서 거기로 가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서 만나자 해서 제자들이 다 알고 그 야외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야외 예배 장소에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예배했다라는 그 동사는 엎드렸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 예수님의 발치 아래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처소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으로 그 부활체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에 관한, 아직도 예수님의 하신 일에 관한, 예수님의 하실 일에 관한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일부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저는 전체가 다 주님 가운데 정말 깊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지만 정말 개 중에는 아직도 내가 교회는 나오고 지금도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또 나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공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주님이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의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성공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일은 결단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의심하는 자들이 너는 여태까지 의심하고 있니? 야 누구 이러면서 딱 지적하고 딱 정죄하고 야 너는 그냥 가! 야외 예배 자리에 오지도 마! 너 부활체를 보고도 지금까지도 의심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세요. 의심하고 있는데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당신이 다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평생의 지을 죄악까지 다 보혈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의심하는 자들도 있는데도 하시는 말씀이 뭐,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그분들께 그 사람들에게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한 발짝 나오면 주님이
그들 앞에 백발짝 나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에는 금요 예배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나오겠다라고 한 발짝 나오면 주님은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까이 나오십니다. 그리고서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He spoke to them. 누구에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다 받고 다 들었고 복음의 말씀을 수도 없이 확인했고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했던 사람들인데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올라오고 있는 그 답답한 그들의 상황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죄하기보다 무엇을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여러분이 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음속에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되기도 하고, 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하셨을까, 구약의 하나님은 왜 다 잡아 죽이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전쟁하고 쳐들어가고 막 이랬을까.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문예답을 했던 거예요. 우문예답을 1년 넘게 했던 것이죠.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한 부분들. 아직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다 들어보세요. 50번 넘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퀘스천마크가 계속 떠오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왜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불신이 믿음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성경적으로 보면 의심만 있어도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의심이 있으면.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데 어떻게 제거가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을 때만 제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 생기려면 의심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믿음으로 꽉 채워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 말씀을 주셔서 그 의심의 먹구름에 물러가게 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제가 준비한 이 네 가지 단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 의심이 3번 믿음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 없이 나는 의지가 강해서 그냥 다 믿을 수 있어. 그런 분 치고 저는 믿음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상한 엉뚱한데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이단 교주 돼요. 보면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겸손하게, 아 나도 의심할 수 있는 존재야. 나도 믿음이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분의 말씀으로만 나는 그분 안에서만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설 수 있어. 그래서 하늘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인이 지금 오고 있는 줄로 믿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것이 올 때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 영생, 천국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 믿는 동안에 이 제자들처럼 복수형이었어요. Some doubted. Just one person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제자들 중에 복수형의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했던 것처럼 왜 우리 가운데는 없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 될까요? 야, 너 같은 인간은 예수 믿지도 마. 교회 가지도 마. 여태까지도 그걸 못 믿어.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자명해집니다. 뭐죠? 말씀을 더 바르게 연구해야 되겠구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제자 훈련도 들어오고 새벽 예배 말씀도 온라인으로 들어보고
금요예배도 참석해보고 성경도 읽고 연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 뭘 해야 되죠?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이상한 온라인에서 또 이상한 그 이상한 이단성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자꾸 듣지 마시고 건강한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이상한 말씀들이 많아요. 아무 말씀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영이 상해요. 그 귀에 솔깃한 말씀들 듣다가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준되지 않은 말씀 너무 많아요. 온라인에 듣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더 듣는 자리로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해요. 바로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뭡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사람도 내가 정하는 거고 지옥 갈 사람도 내가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에 오실 심판주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주시는 성공, 진짜 성공의 기준은 다름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보낼 권세도 있는 그분께서 천국 보내주신 거고 지옥 보낼 권세 있으신 그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지옥의 형벌도 어쩔 수 없이 내리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절대 주권자이시오 다시 오실 심판주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깨달을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짜 다시 오실 그 성공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주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성공, 진짜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정말 그러면 믿는다면, 그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성공의 첫 번째 기준 만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연이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뭘 말씀하시냐면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진짜 성공의 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준도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라고 말해요. 다시 오실 주님이 그거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너희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지를 확인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정말 서실 수 있으세요? 제가 왜 전도를 자꾸 얘기할까요? 왜 선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정답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 못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마지막에 오셔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판결받으면 안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주님 어떻게 만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번째 성공의 진짜 성공의 기준은 바로 다름 아닌 가라입니다. 가라. 성경의 동사가 그러므로 앞에 나오지 않고 원어에는 가라라고 먼저 나와요. 가라라고. 그러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복음을 믿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어떻게 너만 천국 가려고 그러는가라는 거예요. 그 성공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다 죽어가는데도 너만 믿고 천국 가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냐라는 거예요. 돈 벌면서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물어볼 거라는 말이에요. 이건 정답을 너무 분명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몇 번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514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그 자녀에게 1514번을 무엇을 하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끝까지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500번을 넘게 얘기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꼭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사는 짧은 시간 동안. 그럼 내가 나중에 와서 너에게 그거 확인할 거야. 그런데 내가 끝까지 그거 안 하고 엉뚱하게 자기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녔단 말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너는 어쩜 그렇게 어리석니? 이 세상에 요 짧은 인생 동안 그거에 목숨 걸고 살고 있어. 내가 1500번을 넘게 가라고 복음 들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또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의심하고 제자들에게 복음 제발 믿고 제발 좀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럼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에 제한을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무시하지도 마세요. 우리 밸리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시작해서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오할로 연결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만 선택하고 B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And then도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를 할게요. 이것도 안 돼요. 그냥 And로 헬라어로 연결돼 있어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동시에 지역 전도도 해야 되지만 세계 선교도 내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확인하실 두 번째 성공 조건이라니까요. 어디로 가냐? 동시에 지역전도와 세계선교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후원할 필요가 있으면 후원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복음이 거기까지도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지금 세계선교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레바논, 이스라엘 선교를 얘기하면서 왜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성공 기준을 만족하시게 됩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참 선교도 열심히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성경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라 누구에게 예수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막 강론하고 막 가르쳐줄 수준이 못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어디 돌아다니질 못해요. 운전도 하기 힘들어요. 저는 이 말 이게 재주가 좋지 않아서 그걸 잘 논리적으로 풀어내지도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조리 그냥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 중심으로 이 복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두 번째 성공 기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면 세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하세요. 기도로 시작한 그것마저 안 하고서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를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선교지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럼 후원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 선교사님이 내가 직접 못 가니까 그분이 가서라도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여기 담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비행기도 못하지만 주님 저 선교사를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도 안 믿고 맨날 삐딱해요.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이 말로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그 사람에게 뭐 꼭 비싼 선물을 사주지 못하더라도 정말 마음에 정성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안 쓰던 거 막 선물이라고 갖다 주고 하지 마시고 관계 다 깨져요. 제발 크리스찬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선물을 해주려면 좋은 걸 해주세요. 좋은 거 안 쓰는 걸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받은 거 구석에 있다가 먼지 털고 주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선물을 구입하셔서 그분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분이 마음이 안 바뀌나. 계속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다 보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는 날이 와요. 그러면 내가 다 못 전하면 좋은 신앙서적을 사서 선물해 주시고, 그분이 성경도 없다면 예쁜 성경도 한 권 사서, 성경이 싸지 않아요. 30불 넘습니다. 그거에 너무 막 또 30불이나 이러지 마시고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쓰는 돈 주님이 천만 배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절대 그런 돈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선물을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익든 안 익든지 여러분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분을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한 좋은 호감도가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지금 이거 관심이 없지만 당신이 나를 향한 친절한 사랑을 내가 느끼며 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기분 나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성공하셨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 어떠한 선교사님, 몇천 명 구원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선교사님보다 여러분이 절대로 결단코 주님이 보실 때 더 부족한 사람으로 주님은 여기지 않으세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이나 그 마음 중심에 신실함이 있으면 주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눠주러 가면 그것이 가까운 곳이든지 먼 곳이든지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은 어떻게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떻게 진짜 성공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해 주실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래요. 잘 들으세요. 이게 정답 유출이에요. 미리 사전 유출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마지막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진짜 성공했다라고 주님이 인증해주고 칭찬해주고 상급 주시고 그 영원한 기쁨 속으로 초대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성공의 기준이죠. 이게 세상에 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그 작은 한두 가지 주님이 시키신 심부름에 복음을 잘 믿고 그 복음을 잘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에요. 복음을 잘 믿고 복음을 잘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지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이 미리 공개해 주신 그 성공 기준을 내 마음속에 받들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신실하게 그 심부름하며 살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면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실 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성공한 인생의 두 가지 기준 놓고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여러 개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말 버전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해봤는데 음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영어 표현하실 분은 영어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한국말 찬양으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자리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한 번만 더요. From the top. 내 영혼 지치고 마음 침누를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는 거친 바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너요. 주날 일으켜,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운 거친 바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 주만 의지할 때 강함 되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말씀 두 가지 마지막 정돈한 것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성공하는 인생의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주신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복음 믿어야 된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나중에 왔을 때 그거 확인할 거야. 다른 거 아니야. 너 재산 목록 확인 안 한다. 네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확인 안 한다. 그거 확인할 건데 정말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둘,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 That's it. 얼마나 심플합니까? 근데 이것을 마음에 정말 붙드는 자는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붙들지 않고 내 마음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쩌면 오늘 설교는 야외 예배 설교지만 제가 이제까지 했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짜로 성공하는 기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며 살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아버지는 낙심하고 여전히 인간의 그 감정에 붙들려서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생각 때문에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주춤하게 있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엎드립니다. 낮춥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주의 말씀 아래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의심하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오니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는 장소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내 조건에 제한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진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작은 두 가지 일에 집중하며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았으니 더 큰 일에 참여하고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실 그 주님의 마지막 판결을 우리 모두가 듣고 진짜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 잡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마음 중심에 있었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유언처럼 그 사랑하시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셨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드리지만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주님,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다면 작은 일부터 그 복음을 나누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해서 주님께 정성 담아 헌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따가 야외 예배에서도 주님 함께 예배드리며 또 올려드릴 그 모든 헌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매 하나님께서 그 드린 자들의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진짜 성공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기준이 최후 심판자로 오셔서 그 기준대로 심판하실 것을 깨닫고 어리석게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명심하며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